필요한 거 네. 한 가지씩 가져가니까. 아쉬워진 부분이 조금 좀 더 다양했으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퇴직하고 나이가 있으니까 그 어려운 분들을 방문해가면서 또 이렇게 물건을 배달한다는 게 이제 또 불안 있고 그 봉사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죠. 힘든 것은 거의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게 또 언덕일 때 언덕일 경우에 거의 한참 올라가니까 그게 조금 더 나이 먹고 좀 힘든다는 거. 조금 내려와 있다는 거. 노인분들을 기차할 때 어떻게 보면 장애자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태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대해가지고 이렇게 그 물건을 때 좀 보람이 있고 위로가 되고 또 그런 분들이 건강하게 그래도 이렇게 살고 계시다는 것이 또 보람을 느낍니다. 강서 푸드뱅크 마켓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아 진열, 배치하여 편의점처럼 이용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필요에 따라 배달을 해드리는 매장입니다. 강서구에는 등촌점과 공항점이 있습니다. 푸드뱅크를 이용 가능한 개인 이용자 선정 기준은 긴급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수급 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평성이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개인 이용자로 선정이 된다면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동안 달에 한 번씩 이용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걱정 없이 이용하셔도 될 것 같네요. 푸드마켓에는 기부받은 다양한 식품과 생활용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기부 방법에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소량 기부와 기업에서 약 2,000kg 이상 대규모 물품을 기부하는 대량 기부가 있습니다. 기부 절차로는 기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및 유선 문의 후 기부 물품을 수령받아 물품 안전성 검사를 하고 푸드뱅크에 전달합니다. 푸드뱅크에 기부 시 최대 100%까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 또는 보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할 경우 기부식품 전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55조에 의해 100% 손비 또는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이외의 기업 또는 개인의 기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1항에 의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 기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통한 정서적 기부도 가능하답니다. 이처럼 작은 기부, 작은 행동을 통해 나눔의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